다섯 가지 컬러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코 옆에 좀 껴요,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림이에요. 오늘의 1일 리뷰 주제는 바로 짜잔! 에뛰드하우스 애니 쿠션 올데이 퍼펙트입니다. 이 제품이 정말 어퓨 쿠션하고 양대 산맥으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쿠션 리뷰하는 영상 댓글에도 이 쿠션을 리뷰해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독자분들 몇 분께서는 벌써 이 제품을 구매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요. 다들 이제 1일 리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와 피부에 직접 발라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영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지속력 테스트하고 수정화장까지 제가 이 제품의 컬러를 다섯 가지 컬러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컬러 색상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에서 궁금해하시는 게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들 중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 비비밤하고 모닝광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이 세 개 순위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에뛰드하우스 애니 쿠션 올데이 퍼펙트입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에뛰드스럽게 생겼어요. 약간 에뛰드는 핑크색으로 뭔가 살짝 이 앞부분만 다르게 해서 제품을 잘 내놓는 것 같아요. 굵기는 비비밤보다 한 0.1mm도 아니다. 똑같은 건가? 아니야. 한 0.2mm 정도 좀 더 두꺼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크게 뚜렷한 차이는 있지 않아요. 되게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면은 퍼프가 들어있고요. 퍼프는 되게 폭신폭신해요.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폭신폭신함이랄까? 두께감도 꽤 있는 편이고, 그리고 열어보시면은 쿠션이 들어있고요. 쿠션은 기존 쿠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가격은 2만원인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9,900원으로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27일 안으로 빠르게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컬러가 퓨어 컬러, 바닐라 컬러, 페탈 컬러, 베이지 컬러, 샌드 컬러, 탱 컬러 이렇게 총 6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제품의 5가지 컬러 비교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발색을 해봤는데요. 이쪽에서부터 퓨어 컬러, 바닐라 컬러, 페탈 컬러, 베이지 컬러, 샌드 컬러입니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이제 13호, 21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밝은 퓨어 컬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단점이 용기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이렇게 뚜껑을 열 때마다 이게 쉽게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내구성이 살짝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직접 피부에 발라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지우고 왔는데요. 피부에 발라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손등에다가 아이라이너를 그려서 커버력 테스트를 먼저 해본 다음에 피부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라이너를 그려봤고 이 반만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커버력 좋은데? 꽤 잘 가려지는데요? 한번 묻힌 양으로 이만큼 커버를 했습니다. 여러 번 덧바르면 이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다. 커버력은 꽤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피부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만 묻혀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묻혀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소량으로만 먼저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컬러는 딱 적당하게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쪽에만 발라봤는데요. 이게 원래 아무것도 안 바른 제 피부이고 이쪽이 이제 를 바른 쪽인데 컬러가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너무 밝은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바닐라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컬러 면에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약간의 윤광이 살짝 돌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매끈하게 커버가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코 옆에 좀 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정말 조금만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좀 텁텁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커버력이 좋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는 피부가 되게 말끔해진 느낌? 멀끔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가까이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되게 좀 얇은 그런 베이스가 아닌 살짝 좀 두껍게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거는 커버력이 좋은 제품들은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약간 텁텁한 건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도 빠르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진짜 조금만 묻혀가지고 많이 묻히지 말고 소량으로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 다 발라봤는데요. 근데 커버력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잡티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잘 가려졌어요. 코 옆에 있는 혈관도 꽤나 괜찮게 가려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커버력 있는 쿠션 찾고 계신 분들은 되게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잘 쓰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자연스럽다, 내추럴하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묻어나는지 묻어남 테스트도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묻어납니다. 네, 이렇게 선명하게 손자국이 났죠? 네, 이렇게 해서 얼굴에 다 발라봤는데요. 그럼 과연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수정 화장까지 미리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지금 바로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3분입니다. 피부 상태는 매우 매우 좋습니다. 파우더 처리는 따로 안 했고요. 컨실러도 따로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 상태는 매우 매우 좋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따가 저녁에 과연 이 올드 예니 쿠션이 얼마나 버티고 있을지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따 봅시다. 네, 다시 돌아온 에리입니다.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네요. 지금 시간은 오후 11시 18분이에요. 와, 시간 진짜 많이 갔죠? 보시다시피 기름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T존 부위에 기름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코 주위랑 이마 주위로 기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피부 상태로만 봤을 때는 되게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9시간은 좋게 넘은 것 같아요. 근데 9시간 넘고 파우더 처리를 안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코에 이렇게 기름과 이 쿠션이 살짝 뭉쳤습니다. 코 옆에 끼거나 뭉침은 있고 여기 입가 부분에는 제가 아무래도 뭘 먹어가지고 입가 부분에는 좀 살짝 지워졌고 코 옆에 좀 끼임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수정 화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는 지금 기름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T존 부위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볼 쪽에는 사실 크게 수정할 게 없어요. T존 부위 기름 많이 올라온 곳에만 살짝 얹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쿠션 많이 묻히지 말고 진짜 조금만, 진짜 소량만 이만큼만 묻혀가지고 살짝씩 이렇게 눌러주는 정도로만 수정 화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쪽에만 지금 수정 화장을 다시 해봤는데요. 수정 화장을 하니까 기름이 확실하게 좀 잘 잡히고 깔끔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은 입가 부분에는 살짝 떠요. 여기가 좀 살짝 텁텁하게 올라온 게 보이고 코 옆에도 약간 텁텁하게 올라가요. 약간 이렇게 흰 색깔 띠가 생겼죠? 그리고 이쪽이 수정 화장 한쪽, 이쪽이 수정 화장 안 한쪽인데 이쪽에도 볼 부분은 딱히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름이 올라온 부위에만 톡톡톡 얹어주면 되고 이게 지속력이 진짜 좋기는 해서 파우더 처리를 제가 오늘 안 했었잖아요. 프라이머도 안 바르고 근데 프라이머 바르고 파우더까지 한다면은 지속력이 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수정 화장을 하니까 다시 좀 뽀송뽀송해지고 깔끔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속력 테스트 해봤는데 지속력도 좋긴 좋네요. 그러면은 마무리 영상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속력 테스트하고 수정 화장까지 해봤는데요. 지속력은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9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 정도 상태라면 꽤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러면 먼저 장점, 커버력! 커버력은 일단 좋긴 좋아요. 웬만한 잡티들은 다 가려질 정도로 커버력이 좋고 두 번째는 다양한 컬러.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속력.
확실히 지속력이 좋았어요. 9시간 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우더치를 안 하고 그 정도 지속력이라면 확실히 지속력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점은 일단 좀 텁텁합니다. 얇고 자연스러운 베이스 표현을 선호하는 편인데 좀 이게 텁텁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좀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수정화장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입니다. 수정화장을 하니까 좀 텁텁하게 올라가는 게 있어서 스킨케어를 완전 촉촉하게 해가지고 한다면 괜찮을지는 몰라도 좀 밖에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기름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수정화장을 한다면 텁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컨실러를 사용 안 하고도 그냥 커버력 좋은 쿠션 찾고 계신다면 올데이 퍼펙트 쿠션도 가성비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할인을 할 때 가성비가 좋은 거고 이게 2만원이잖아요. 이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비비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에뛰드 쿠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기는 한데 가장 인기가 많은 세 가지로 좀 순위를 정해보자면 저는 일단 비비밤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모닝과 그 다음에는 올데이 퍼펙트 입니다. 이거는 제가 건성 피부이기도 하고 제가 선호하는 베이스 표현이 얇고 내추럴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순위를 매긴 것도 있어요. 올데이 퍼펙트가 2만원이다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9,900원 할인할 때 무료 배송으로 구매를 한다면 이거 바로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2만원이다 하면은 정가 주고 사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에뛰드하우스 올데이 퍼펙트 쿠션 리뷰를 해봤는데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싶은 쿠션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